자, 일단 리뷰 문제 보는데 서답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외로 객관식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객관식 풀이 먼저 해볼게요. 서답형에서,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뭐 삽입 이런 거 설명 안 할게. 근데 2번 문제에서 어법 문제는 틀린 거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여전히 아까도 보면은 수일치를 틀린 사람도 있어요. 빈칸 문제에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번 어법 문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해설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 일치 문제부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답형 3번은 괜찮고 4번 문제는 좀 설명할게요. 잠깐 봅시다. 자, 4번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 자, 웅성거리는 거 잠시 중단합시다.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데, 자, 1번을 봅시다. 1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대절 자체가 지금 앞에 있는 빌딩스 수식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make it easy, 뭘 수월하게 해준대? to locate. 자, 동사 locate는 뜻이 뭐냐면요, 어떤 것의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뉴욕에서 위치를 찾는다는 일을 수월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치를 찾는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뉴욕에서 찾기 쉽다라는 거니까 랜드마크의 다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위치를 찾기 쉬운 빌딩들 중에 하나이다, 랜드마크인 건물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치죠, 그쵸? 2번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까지를 말했을 때 more than 이잖아요. 이거 이상 있었다. 이만큼의 비용에다가 그리고 24명의 죽음 그 이상이 있었다라고 한 거니까 지문에 나오죠. 저만큼 이상의 비용과 그 다음에 two dozen 이상의 희생이 있었다니까 이건 일치죠. 그쵸? 3번 볼게요. 다리가 지어졌는데 at the expense. 자, 이 명사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동사 중에 exp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야? 지출하다란 뜻이에요. 돈을 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이란 명사가 되죠. 어떤 한 집안의 지출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뜻인데 이 집안이 희생했단 말이 있지만 제가 이 질문 설명할 때 그랬죠. 코스트란 희생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집안이 돈을 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이 집안이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치가 아니에요. 4번에 봅시다. 이 두 개의 도시에서의 commuters, 통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를 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일단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리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일치죠. 5번 해봅시다. 다리에서의 nature, 이걸 자연이라고 해석해야 아직도 성질이고 본질이죠. 강의 본질은 뭐야? 강이 일단 강폭도 넓고 그 다음에 강이 물살도 세다는 거. 이게 이 강이 가진 본질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traffic environment은 뭐예요? 이 강 자체에서 원래 강이 바쁘다. 즉 너무 다니는 차량들이 차량이다. 뭐 예를 들면 늘 다니는 그 교통량이 많다 이거겠죠? 이것이 결국은 당시에 barriers, 이 다리를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걸림돌들이었다. 얘도 일치라고 지문에 나오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5번 봅시다. 요약문을 봤을 때 though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가 regarded라고 과거분사가 있으면 일단 분사구문이라는 느낌이 들죠. 비록 뭐뭐라고 여겨지지만, 즉 오늘날엔 굉장히 정상적으로 여겨지지만, 자, 얘의 근거는 뭐예요? Take it for granted죠.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렇지만 당시에 그 다리 짓는다는 것은 something이었대요. 어떤 것이야? That was not. 이게 중요하지. 이게 없으면 또 요약문의 단어가 바뀌죠. 자, 그럼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꿈만 꾸는 일이었다. 그러면 not이 있는 이상은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결국 가능하지 않은 무언가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어쨌거나 가능한 게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야 not과 만나서 가능하지 않은 무언가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가능한, 뭐 실현 가능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은 그것이 실제로 cost and an arm and a leg. 이거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원래 있는 말이야. cost 다음에 an arm, 팔 한자, 다리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그냥 하는 말 중에 와, 너 차 바꿨던데 얼마나 들었냐? 그러면은 와, it cost an arm and a leg. 뭐냐면 팔과 다리 바꿨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엄청 돈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바꿔 말하면 그만큼 팔과 다리를 도대체 얼마에 주면 돈으로 환산되겠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저게 얼마나 막대한 희생과 대가인지 모를까봐 뒤에다가 하이픈으로 설명을 해주죠.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의 비용이야, 지출이야. 아까 봤던 금형사네. 그럼 여긴 지출이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303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라는, 즉 막대한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많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그 다음에 앞에가 돈이면 뒤에 뭐겠어? 죽은 사람들, 뭐 희생자, 사상자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치? 그럼 뒤에는 뭐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명사를 찾아봅시다. 가능한 걸 넣어야 돼.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있을 법한 가능한.
논리적인. 좀 내용 이상하지만 뭐 논리적이지 않다. 뭐 이상하진 않아, 그렇지? 근데 unattainable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구할 수 있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버려야 돼. 그러니까 4에 관련된 건다 제껴야지, 그렇지? 다 버려야지. 그다음에 맨 끝에 가봐. 맨 끝에 자리에 time span이란 말은 일단 지문에 없잖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은 없어요, 지문에, 그렇죠? 다리를 진데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자리에서 여기 끝에 C 자리에서 fitness, 적합성 이런 말도 없잖아, 그치? 이상해요, 그쵸?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casualty 무슨 얘기야? 사상자, victim 희생자. 뭐 희생자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그치?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거 뭐가 있어? affordable. 이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보통 affordable price라고 하면은 뭐 그럭저럭 내가 감당할 만한, 나름 낼 만한 가격이란 얘기야. 안 비싸단 얘기야. 얘는 아니지. 그럼 답은 뻔한 거 아니야? 제껴지면 남는 거는 얘도 제껴지면 이거 하나 남죠, 그쵸? 그러니까 하이티에 빌려주기 싫더라니까. 자, 그다음에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셨을 때 어법상 어색한 거인데, 자, 여기 문제를 일단 가볼게요. 서답형 2번 문제를 봤을 때, 자, 여기서는 서답형 2번 문제에서 2번에서 어법상 틀린 것들이 여기 보이시죠? 앞에가 가정법에서 if 다음에 work to 여기였어요, 그쵸? 근데 이게 B는 지금 어법상 틀린 거 물은 게 아니잖아. 여기가 어법상 틀렸지. 왜냐면 여기 과거면 여기가 would 다음에 have been이 아니라 would 다음에 그냥 be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법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잖아, 오바에서. 그러니까 되게 would have PP가 눈에 되게 익숙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would have PP라는 게 무조건 수동적으로 나에게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니까.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괜찮으냐라고 했을 때 그의 생각대로만 된다면이라는 요 부분의 과거 시제는 저때 과거 당시에 저대로만 된다면이라는 그냥 과거 시제에 대한 조건인 거야. 저 과거 동사에 맞춰서 뒤도 그냥 과거 시제인 would be인 거죠. 요게 틀렸던 거고. 그다음 하나 더 틀린 건 뭐야? 이 다음에 had 시제는 그렇다 치고 여기가 그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수동형을 써야지. 그러니까 뒤에가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없잖아요. Had been launch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두 군데가 틀렸던 거죠. 자, 그런데 서답형 3번이 아마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일단 서답형 3번은 문장 구조를 먼저 봅시다. 여기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암기가 안 됐으면 뭐 바뀐지도 몰라서 답답한 줄 몰랐을 거야. 근데 암기를 하고 보면 제가 원래 저랬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좀 바뀌었죠? 자, 일단 구조를 보면 it was impossible 가져오고 불가능했다. to build 뒤에 to 부정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죠. 뒤쪽에 until에서부터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제를 집중. 지금부터 잘 보세요. 답을 딱 봤을 때 저게 왜 was it possible이라고 했을 때 답을 딱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잠실용어식으로 간단해 보이는 답인데 어려운 문제야. 그럼 저거 어떻게 맞추냐 그러지? 여긴 학생 다할수 있는데 잘 봐봐. 이거는 어법을 원래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차분하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조금만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세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랑 자기 시험지랑 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조금씩만 보시면 돼요.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문장이랑 아래 시험지랑 같은 걸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위에 있는 시험지를 여러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 자, 시험지에 봤더니 여기 until에서부터 challenge까지는 써 있는 시험지랑 여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쵸? 똑같아요. 그 다음에 To build such an elaborate bridge도 똑같죠? 안 다르죠? 그쵸? 자, 그러면 위에서 바꿔 쓰라고 했던 밑줄 친 가인데 아랫줄에 써 있는 문장하고 비교했을 때 빠진 단어가 세개 있어요. 뭐가 빠졌지? It was impossible. 세개 빠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위아래 그냥 비교만 해봐도, 이거는 영어 단어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한테 비교해봐도 위에 있는 거랑 아래 게 뭐가 틀린 그림 찾기에도 it was impossible 세개 비었다는 건알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했어. 자, 그런데 세 개가 빠졌으면 세개 순서대로 쓰느냐 인데 잘 보니까 시작 단어가 not이야. 자, 그럼 뭘 봐야 돼? 6과 본문 중에 내가 문법을 정말 1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구장창 외웠다고 치자. 그럼 뭐가 나와? 6과 문장 끝에 봤더니 이런 문장 있지. Not only 다음에
Did they prove their doubters wrong? 이거 있지? 그럼 난 뭔지 모르고 그냥 외웠다고 치자고. 외웠어, 그냥.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not이 들어갔을 때 보니까,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있던데? 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써본 거야. 남아있는 찌꺼기는 it과 was와 impossible인데, 앞에 not이 갔을 땐 동사가 주어보단 앞에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도 따라 써봤지. 자, 그럼 남는 건 impossible이야. 그치? 그런데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뭐가 있지? 앞에 not이 있는데, not과 impossible이면 뭐가 돼? possible이 되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인 not이 빠지면 뒤에 뭐가 남지? 가능하지 않다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뒤에 남는 건 뭐가 돼? possible이 되지. 이렇게 쓰시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술처럼 어떻게 was it possible이 되요가 아니라 있는 걸 채워놓고 조금만 남는 거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치? 조금만 응용하면 할수 있어. 차분하게. 그치?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보면 돼.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원래 어려웠어요. 제가 원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도입니다. 2022학년도에 잠실여고 1학년은 10월 5일날 영어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 10월 4일부터 보니까 언제가 영어인지 모르지만, 그치? 작년엔 그랬어요. 10월 5일날 봤어요. 그때 당시엔 이게 영어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본문을 바꿔서 나왔죠, 그쵸? 알죠? 원래 우리 교과서는 considering이 대문자로 시작해요. 뭐뭐를 고려해 본다면 했는데 학생들이 외우고 간 거랑 다르게 considering이 분사구면 뒤로 빠지면서 앞에 it was impossible이 대문자로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헐 읽겠지. 내가 외우고 간게 이미 써 있고 변형이 됐네. 이렇게 됐죠? 그 뒷부분도 바뀌었어요. 여기서 elaborate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써 있네. 그치?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아랫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봤던 그 문제예요. 나던 질로 나왔죠. 자, 뭐뭐 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가를 주어진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바꾸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놨을 때는 일단 오늘 부정어 도치가 들어있고 이 육과 본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던 건데 실제 시험은 뒤에도 뚫려 있었죠. 즉, 오늘 제가 이 뒷부분 원래 채워놨어요. Such an elaborate bridge는 채워놨지만 원래 시험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뒤에가 Such an elaborate bridge지만 여기 조건이 뭐예요? Such 대신에 반드시 so를 사용할 것. 이건 이미 우리 1학기 때 한번 했죠. 1학기 때 한번 학교에서 냈잖아요. Such 어형명 대신 so형 어명 어순 내는 거 한번 냈어요. 선생님들이 서술형 때. 원래 좋아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쓰거든요. 근데 그 찬스를 이번에 썼어요. 1학기 때. 작년에는 1학기 때그 찬스를 안 썼거든. 그래서 2학기 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카드를 이미 썼기 때문에 2학기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1년에 한번 쓰시거든요. 2학기 때또저 어순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또 물어보진 않을 텐데 어쨌거나 저 때는 저 문제 맞추려면 몇 개를 알아야 돼? 저두 가지를 알아야 돼. Such 어형명은 so형 어명이랑 어순 문제 하나. Not until라고 부정어가 도치되면은 뒤에 어순이 was it이라고 도치가 되면서 원래 impossible이었는데 not을 억지로 떼어내려면은 뒤에 possible이 남는다는 걸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맞추려면 되게 힘든 4점짜리 어법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갔죠. 어떻게? 여러분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작년 선배들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책받침 한 장. 그래서 이거 한장꼭 보고 가자라고 직전 보강 자료가 나갔어요. 그때 나갈 때 제가 만들어준 건저 원래 문장 이렇게 생겼던 거 알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It was impossible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뒤에는 until Johnny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라고 했던 저 문장. 자, 그랬을 때 제가 만들어줬던 것은 앞에 not until로 묶어주고 뒤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Was it possible이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가 세칸 나오고 뭔가 impossible인데 not until이 나오니까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was it possible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썼는데 맞았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냥 알죠? 그냥 왠지 원리는 모르고 맞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단 얘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뭔지 모르고 맞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아까 말했지만 남아있는 조각은 3개였어요. 그러면 3개 조각 중에서 우리가 외웠던 본문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다 impossible을 구겨넣기엔 앞이 없었던 not이 튀어나왔다는 걸 본다면 뒤에 possible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문제 그렇게 엄청 획기적이고 대단한 문제 아니다. 채워질 건다 채워져 있고
난 남아있는 조각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응용 가능한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질문에서는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이런 의미의 동사였어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려면은 다섯 개 보기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뭐 작품이라든지 직업이나 일 뭐 이런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쉬워요. 난이도가 훅 떨어지죠. 근데 여긴 다섯 개 보기가 모두 다 동사예요. 그쵸? 근데 동사 중에서 여기서 해당되는 의미인지 아닌지, 즉 정말 일을 하다인지 노력하다인지 등등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보기 옆에 정답지에 다 써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4번이었죠. 그쵸? 이것만이 제대로 내 계획이 제대로만 된다면,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가 그들이 모두 동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서답형 4번. 자, 이 질문은 봤을 때 서답형 4번에서 A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고, 자, 여기서 일단 제끼자면 thus하고 therefore 두 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부사였죠. 그러므로 라는 뜻이었고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없어요. A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다시 말해였고요. 다시 말해 해당하는 것이 in other words, namely, that is, 공교롭게도 모두 첫 줄에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furthermore, besides, moreover, in addition까지가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마지막, unfortunately가 불행하기도였는데 정확하게 사전 찾으면 불행한 거랑 그러나는 뜻은 다르지? 근데 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불행하게도라는 게 뭐야?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다가 그대로 안 됐을 때 하지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저 자리에 however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5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통암기로 풀었으면 무조건 stronger than 이렇게 쓰겠지만 어디를 봐도 단어 추가가 없는데 than이 보여요? 이게 없다면 일단 strong girl은 못 쓴다는 거지. 아무리 단어 변형이 가능해도. 그런데 봤더니 as가 보이는 순간, 아, 선생님이 그때 as strong as가 앞에 배수사 six times가 붙으면 의미가 같다 그랬지. 근데 as가 하나인데? 아, 중복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잡아야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원했던 건 as strong as가 되고요. 근데 놀라웠던 건 이 문제에 틀린 사람들이 의외로 as strong as를 생각 못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못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that would be 이 부분을 못 썼다든지 as 다음에 needed 부분을 못 썼다든지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 넘어가서 서답형 6번에서는 그닥 질문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입안한 질문 있어요? 서답형 6번 좀 다르게 썼다든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 develop도 의미 이해되죠? 여기서는 내용상 봤을 때 A의 의미 해당되는 것은 예. 질문 있어요? 아니죠? 네. 여기서는 그냥 이 develop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옆에서 알 수 없는 걸 물었는데 순서 문제 괜찮고 알 수 없는 것 하면은 이 rethel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rethel이 이제 치명적인 예예요. 그럼 이 잠안병이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왜?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손상돼 장애를 입으니까 위험하죠. 위에 나와 있는 거 dim 무슨 얘기예요? 빛이 굉장히 희미하고 어두침침하다는 얘기예요. working environment 근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워싱턴을 헷갈렸나 봐요. 이게 아빠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들인 워싱턴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워싱턴 러블린 과연 자신의 병을 극복했느냐? 라는 거는 안 나오죠. 그쵸? 극복됐다고는 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했냐? 유럽에서 했다고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약문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자리에다가 계승자를 요구했던 건데 제가 되는 것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슈퍼바이저를 쓴 것까지는 허용했어요. 근데 슈퍼바이저에 그렇게 SER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아니에요? OR이에요? 그것까지는 스펠링 맞아야죠. 근데 chief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chief는 명사가 아니에요. chief 슈퍼바이저라고 붙었던 게 chief가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 명사가 붙었을 때는 chief editor 그러면은 그 에디터를 수식하는 말이 돼서 에디터들 중에도 대장이란 뜻이에요. 탑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chief 이렇게 쓰면 이건 사람을 나타낸 신분 명사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또 엔지니어 이렇게 쓰면은 엔지니어가 됐다라는 건데 자 아버지가 하는 일에 엔지니어가 됐다라는 것은 지문의 요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엔지니어를 꼈다는 얘기가 되는지, 아빠가 죽었는데 그 일을 얘가 물려받아서 이어받았다는 건지, 이 이야기 전혀 성립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말하면 계승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를 이어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세대교체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원래는 계승했다는 의미로 석시더가 들어간, 석세서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기브업 자리에다가 혹시 다른 걸 쓴 사람 있어요? 되게 창의적으로 쓴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안 돼요. 사람이 그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안 돼요. 네. 또 됐죠? 예. 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쪽 가볼게요. 자, 뒤로 갔을 때 8번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그닥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영영풀이도 뭐 그닥 질문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도 괜찮죠? 그 다음에 11번 내용이신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11번 내용이신 문제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게 5번이었는데, 자, 여기서 not이 들어있잖아요. uncommon. 그러면은 주의하세요. 부정과 부정이 겹치면 결국 없어져요. 즉, 여자가 그런 일 했다는 건 굉장히 흔했다는 얘기인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게 되죠. 이 지문에 다른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없죠? 괜찮죠? 네, 일치는 끝난 것 같고. 자,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가 썼던 건 not just예요. 자, not just가 나 론니랑 같다는 거를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냈고요. 자, 이 문제 출제의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냥 너무 외우잖아,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게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데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보기를 원해서 냈던 거예요. 그들은 원래 not just, 즉 나 론니, 그리고 뒤에가 원래 but also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인데, 아, 여기 나와 있는 요 not 다음에 just나 또는 not only가 앞쪽으로, only도 맞겠어요. 얘가 앞쪽으로 not을 포함하여 도치가 되면 지금 남는 게 뭐야? 여기서 not이 빠지니까 did가 남지? 그 did랑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어순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일반 동사가 뒤로 이렇게 들어간다. 어순을 이해하라고 이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10번 문제에서는 자, 위드 분사구문을 다시 한번 출제해봤어요. 그래서 도로 위인데 도로 위에 다리, 그러니까 도로 위에 이 접한면에 닿아 있죠, 차가. 그러면 전치사는 on 말고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위라는 것 때문에 간혹가다 막 over이라든지 아니면 above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over이나 above는요 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쪽 방향 이렇게 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닿아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on만 허용됩니다. we라는 의미의 전치사는. 이거 왜 질문인 사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